2회 31번 스트라이킹은 두드러진 이그젬플은 예시인데 블랭크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그 예시는 파인딩 2011년에 발견 뉴트리노스는 중성미자 중성미자는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보다 중성미자가 좀더 빠르게 어피어는 보이다. 무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2011년의 파인딩 발견이 블랭크의 중요성에 두드러진 예다. 디스커버드 발견됐는데 타이밍은 시간을 쟀어. 저니는 여행이야. 패스는 경로. 스위스로부터 이탈리까지의 그 경로에 걸쳐서 그들 여행의 시간을 재는 것에 의해서 발견된 빛의 속도보다 중성미자가 좀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2011년의 그 발견이었다. 예시가 대시 뒤에 있는 observation 수식해 그 observation 관찰은 remarkable 두드러졌다. 눈에 띄었다. 콤마 찍고 4는 왜냐하면 왜그 발견이 중성 미자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발견은 리마커블 했어. 왜냐면 그것은 바이올레이트는 위반하다. Everything 모든 건데 we know about physics가 앞에 있는 everything 수식해. physics는 물리학.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칙인데 대부터 끝까지가 법칙 수식하고 nothing 어떤 것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돼 어떤 것도 하지 않다 exceed는 초과하다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 라는 특히 그 법칙 물리학에 관한 모든 것을 그것이 위반했기 때문에 그 발견은 두드러졌다 발견 내용이 뭐였냐면은 중성 미자는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이거는 빛보다 빠른 거는 없다라는 그 법칙을 어겨서 remarkable. 굉장히 두드러졌단 말이야. predictable이니까 예상해서. 예상컨대 첫 번째 거야. 어떤 첫 번째 거냐면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왜는 뭐뭐 했을 때 들었을 때이 보고서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이 지금 주어고 was가 지금 동사야. 단순히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지? although 비록 만약에 그런 observation 관찰이 correct 올바르고 그것이 확실히 근거는 없다. 노벨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관찰이 올바라서 그게 제대로 관찰을 했어. 노벨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이 주어로 쓰이면 그 사람 누군가는 리스크 위험하다 라이프타임 평생의 임베런스먼트는 당황함 혼란의 위험이 있다 퍼블리시는 출판하다 발표하다 그것을 발표해 위다웃은 뭐뭐하지 않고 서브스텐셜은 상당한 레플리케이션은 여기서는 반복 실험. 상당한 반복 실험이랑 체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출판하는 것은 평생의 그 당황함이 있을 거다. 자, 그리고 확실히 즉각적인 그 점검은 found 알아냈다. 중성 입자는 behave 행동하다, 작용하다, properly는 적절히 알맞게 작용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례적인 아까 위에서 빛보다 빨랐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례적인 그 속도는 듀투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돼. 단순히 루즈 느슨한 케이블과 폴티 잘못된 오류 관한 시계 때문이라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해석 다시 해보면 블랭크가 뭐의 중요성에 블랭크 중요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 예시는 2011년에 중성 입자가 빛의
빛의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이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까지의 경로를 시간을 재는 거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그 관찰은 눈에 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특히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물리학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예측해갖고서는 예상컨대 첫 번째로 물리학자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그 보고서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첫 번째 것은 단순히 뭐가 잘못됐지? 비록 만약 그런 관찰이 올바르고 그것이 노벨상을 받을 만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에 당황함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갖다가 상당한 반복 실험과 체크하지 않고 발표하게 되면 평생 동안 이제 부끄러운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충분히 확실히 즉각적인 그 체크는 알아냈다. 중성 미자는 적절하게 행동을 했지만 작용을 했지만 그들의 이례적인 그 속도는 단순히 느슨한 케이블과 잘못된 시계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럼 여기서 그거 중성 미자가 빛보다 빠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내용이야. 그럼 뭐의 중요성이야? 그게 아니었으니까 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확인을 했는데 나우트는 의심, 이너베이션은 혁신, 이미지네이션은 상상, 컨피던스는 자신감, 어니스트는 정직함. 그러면은 여기서는 확인의 중요성이잖아요. 확인을 했다란 얘기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상당히 반복 실험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알아냈대. 그럼 체크를 하게 된 건 뭐야?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중요성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